SMC 엔지니어링이라는 팀이 있고 청주 FC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팀이 있어요. 조금 더 이 팀의 애착이 간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직지의 고장 청주에 나와 있습니다. K3 리그에서 1차라는 구단 청주 FC의 구단주 제가 만나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쫄려서 캡틴 유재호 선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재호 선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계속 리그 경기하면서 경기력이 요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6경기 무패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2연승 중이었고 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안산이 그 야스나의 친구 그 선수 영입을 통해서 동남아 마케팅을 강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쵸. 청주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유재호 선수가 새로운 동료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청주에서 네. 지금 같이 훈련하고 있는 이크만 들어오세요. 택견 선수인가요? 아 이크만 반갑습니다. 아, 야 너 뭐야? 청주 FC 그 SNS 팔로워 수가 이크발 선수가 입단하고 난 뒤에 연습 경기 영상 조금 찍어서 올렸더니 확 올라갔다며요. 저희 일자라는 청주 프런트가 열심히 했는데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공략한 효과를 어쨌든 보고 있다. 평소에 우리 선수들과 직원들과 이렇게 많이 만날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가서 직원분들도 만나보고 대표님 좀 이런 것도 좀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MC 회사분들. 저도 여기 들어갈 때 항상 조심스럽게 조용히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막 이렇게 커피 사와서 아 고생하십니다 막 이런 적 없었나요? 예 그런 적은 죄송합니다. 선수들이 있는 커피를 제가 타먹었지 사과 드리죠. 아,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이크발 선수인데 예, 예. 21살이래요. 네. 안 믿으시죠 솔직히? 예. 네. 아 너무 솔직하신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가세요? 잠시 임시로 와 있는 상태고요. 아 임시직이세요? 네 저는 지금 베이커리 카페 스태프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이 유니폼에 베이커리 카페가 바꿔 띄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선수들이 네. 구단 직원분들 수고하신다고 커피라도 한번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빵이 갈 텐데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커피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온 이크발 선수예요. 네네. 이크발은 필링 어때요 필링? 이 사람? 네? 핸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방에 찾아왔습니다. 청주 FC의 구단주이자 SMC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김현주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K3 리그, K4 리그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K3, K4 팬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운동장을 찾아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뭐 이 집무실에서도 느껴지는데 SMC 엔지니어링 축구팀이 36년 전에 동아리 축구로 출범하여서 직장인 리그에서 많은 우승을 했죠. 그렇죠. 이 직장 축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가 꼬였죠. SMC 엔지니어링이라는 팀이 있고 청주 FC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팀이 있어요. 조금 더 이 팀의 애착이 간다. 아, 저도 궁금해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바로 고민 없이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그, 바로, 다녀요. 바로 안 나왔어요. 저희가 근데 또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연승으로 네. 달리고 있어요. 네네. 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해. 아버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유, 훌륭하죠. 네. 네. 이제 소고기를 먹은 지가 또 오래됐어요. 소고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아! 저희 청주 FC가 K3 중에서 또 관중이 많은 편이지 많죠. 않습니까? 다음 홈경기 때 경기장에 오신 분들 뭐 아메리카노 뭐 100잔 정도 주장 아들 무조건 쏘겠습니다. 망설임이 없으세요. 그리고 네. 야 이거 가능할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가오리 침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멋있네. 대표님께서 어쨌든 구단주로서 한 번씩은 아 이거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프리미어리그 찾아보시고 하세요. 네, 네, 네.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다가 이제 갑자기 저희 경기를 보면은 답답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서운한 건 있잖아요. 네. 경기에서 슈팅을 안 때려요. 슈팅을. 하나 둘씩 나온다 이제 나온다.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선수가 직접 찾아와서
대표님께 아 이런 거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더 잘할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선수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편하게 지냅니다. 운동장에서나 평소에서는 친구처럼 즐거운 축구 함께해서 꼭 이기는 축구 그런 표현을 하면서 같이 즐기는 문화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청주FC와 함께 대표님이 꿈꾸시는 목표는 어딘지. 물론 네 물론 목표는 네. 우승이죠. 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팀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공은 둥글잖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청주FC 팬 여러분, 홈경기에 오시면은 제가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스커피를 100잔을 갖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청주 시민 사랑합니다.